자, 이제는 최양만 얘기할 게 아니라 최고의 패션을 알아보겠습니다. 드디어 최고의 패션을 알아본다! 최고의 패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, 최고의 패션은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습니까가 아니에요.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습니까 아니야.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내가 이것만 사면 여러 가지 돌려막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것만 사시면 돼요.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쇼핑을 하거나 바지를 살 게 있으면 청바지를 대부분 사잖아요. 근데 그냥 집안에 딱 보면 청바지만 이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청바지만 이제 두세 개 있잖아. 다 청바지야. 근데 뭐 다른 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. 그럼 면바지, 남색. 다 보세요. 남색을 입으라는 건 여러분들 무난하게 위에 아래를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색을 뽑은 겁니다. 그중에 막 진짜 곤색, 무슨 뭐 좀 특이한 색 고르겠다고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매치시킬 때 뭔가 치 떠지 마시고요. 그냥 남색 사시면 뭐든지 매치시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딱 가을이랑 겨울이잖아요. 딱 저렇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저런 거를요 몇 개까지 사나요 여러분. 색을 생각마다 회색, 저렇게 저런 회색, 남색 여러 가지 사요. 이게 진짜 무난하게 입으면서 심플하면서 괜찮은 거예요. 대신에 여러분들 그 매테리얼은 얇으면 안 돼요. 두꺼워야 돼요. 저거를 최소 한 4장 사놔. 그리고 돌려입어.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겨울이 돼도 저거 안에다가 스웨터를 걸쳐도 되고 자켓을 걸쳐도 되고 아이템을 살 때 뭐라고? 심플한 저렇게 긴 팔 티셔츠, 맨투맨 후드티 있죠? 맨투맨 후드티 하세요. 근데 후드티를 사는데 정말 안에 막 뭐가 그려져 있는 거 말고 정말 딱 맨투맨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딱 글씨나 아니면 진짜 글씨가 없는 거나 글씨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프린트 돼 있는 거 맨투맨 되게 살 필요가 있어요. 무지 후드티도 괜찮고요. 아니면 무지 후드티가 너무 썰렁하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 그려져 있는 거 있죠. 또 화려한 프린트는 안 되고요.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, 심플한 거. 왜냐면 거기다가 왜냐면 후드티에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면 점퍼 있잖아요. 그럼 그것 또한 잘 어울리거든요. 이런 색, 지금 보시는 이런 색 있잖아요. 이런 색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남색, 뭐 하얀색도 되게 잘 어울려요. 아 저게 왜 후드티죠? 아니요. 후드티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이건 반팔인데요. 이 하얀색, 제가 이 색이 너무 예뻐서 가져왔는데 이 색에다가 이 프린트에다가 후드티라고 생각해봐요. 그리고 청바지를 입는다고 생각해봐요. 이 청바지. 와우! 예뻐! 그리고 한 가지 더. 좀 키가 조금 작으시고 좀 통통하신 분들은요 모자 달린 맨투맨 사지 마세요. 더 답답해 보이거든요. 모자 달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된 거 그걸 입으시고요. 뭐 겉옷에 점퍼 입거나 이거를 라운드 그 모자를 달린 거 입으면 더 조그만 보여요. 요즘에 유행하는 거래요. 이거예요. 뭘까요? 요즘에 유행하는 거래요. 여러분들 어찌됐든 넥타이는 차잖아. 맞아요. 니트 넥타이요. 대부분 실크 종류의 넥타이를 차시잖아요. 요즘에요 유행하는 게 니트 넥타이래요. 꼭 저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완전 꽉 꼬는 게 아니라 살짝 헐렁하게 하는 것도 패션이니까요. 포인트를 주고 싶다? 그럼 전 니트 넥타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니트 넥타이가 그렇게 막 사람을 무겁게 만들지도 않고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풀어가지고 여기 단추 한 개 정도 풀고 그다음에 니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약간 뭔가 두꺼운 자켓보단 좀 가벼운 느낌의 자켓을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블루종 예뻐요. 있어 보여요. 스타일 있어 보여요. 잘못 입으면 작업복 인정이라고 하셨는데 카키색을 입으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. 카키색. 근데 그것도 카키색도 잘 입으면 진짜 예쁘다. 근데 블랙 같은 건 괜찮은데 카키색의 약간 느낌의 옷을 진짜 못, 제대로 못 입었어. 그러면 약간 좀 일하는 사람 같긴 해. 인정. 청자켓. 오! 청자켓 괜찮다. 청자켓 너무 괜찮다. 왜 청자켓을 생각 못했지? 청자켓 진짜 짱이죠. 아니야 걔 흔하지 않아. 은근히 청자켓 안 입는다 사람들. 생각해봐. 너무 흔하다고? 생각해봐. 남자들 청자켓 잘 안 입어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이럴까봐 내가 안 가져왔는데 가죽 자켓 입는다는데 그렇게 섹. 나는 이건 개치라고 생각하는데 전 가죽 자켓 입은 사람은 진짜 섹시하다고 생각해요. 완전 섹시. 블루종은 아무 옷에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블루종을 선택한 거고 청자켓은 은근히 매치하기가 힘들어요. 은근히 되게. 근데 청자켓을 오늘 잘 소화했다. 와우. 그 사람 내 사람. 가죽 자켓도 잘 소화했다. 그 사람 내 사람.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슬랙스 바지입니다. 여러분들 슬랙스 바지가 뭐지 뭐게요? 정장 바지 비슷한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그저 캐주얼 정장 바지 맞아요. 슬랙스 세미 정장 느낌.
여러분들 그거는 꼭 하나 사도 돼요. 그게요 정장이 아니면서도 정장 같은 느낌이어서 모든 옷에 소화가 돼요. 나와 여러분.